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2022년에 히트 예감 대박 예감 히트 예감을 영상을 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영상을 대박 예감 꼭 가져야 되는 2022년 다육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혹시, 나는 이런 취미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정말 좋은 아이들을 또 입양, 품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요? 아마도 자수정은 들어보셨죠? 수정. 제가 옆에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이름이 자수정이고, 자연군생이고, 수량이 없어요. 이 농장에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끝이야. 더는 안 나와. 자연군생이 제가 표현하기를 3두 이상이라고 할게요. 어머, 아까, 어머, 세상에, 그래. 3두 이상이라고 할게요. 3두 이상. 네,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여기는 없지만 제 킵장에 군생이 대부분 커팅 군생이 많습니다. 커팅을 해야만이 군생이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은 키우는 데는 아무 의미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연군생을 출하하는 사장님들은 아이고 세상에 자연군생이요. 얘몇개안 나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만개 중에서 자연군생이 되어서 이렇게 군생을 왜냐하면 하나씩 적심을 하면 또 다른 자구를 생산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자꾸 적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한 아이에서 세 개, 네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수정 자연군생. 아유 세상에 얼마나 이쁘던지. 두 개도 안 된답니다. 아니 수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만 하셔요. 예, 얘는 수량이 이제 저희가 군생 2두 군생을 또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2두 군생하고 3두 군생은 또 다르고 자연군생하고 예 맞아요 적심군생은 또 다릅니다. 아유 세상에 이쁘다. 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자수정 자연군생이고 가격은 3만 원. 얘는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수정 철화 수정을 소개시 어머 똑같이 수정이네. 얘는 수정이고 쟤는 자수정. 어머 쟤 보라색. 에이 들었잖아요. 자 잠시만요. 얘는 붉은 계열이 있잖아요. 자 보라 계열이 있나요 없나요? 에이 있잖아. 아 있잖아요. 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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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수정은 생얼은 만 원이 만 원. 그런데 철화 생장점이 엮여 있는 아이는 2만 원이에요. 그러면 구독자님이 어머 세상에 무슨 철화가 저런 크지 않은 사이즈가 뭐 2만 원이냐? 그럼 아이고 세상에 왜 2만 원이에요? 내가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21년 이맘때 혹은 19년 11월 12월 1월 달 20년 요때 요만한 게 7, 8만 원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농장 사장님이 아직도 그 가격인 양 저한테 7만 원 미만으로는 안 팔아 이렇게 했던 사장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아이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 다 내려가. 신상이 나오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정도 예쁘지만 수정처럼 맑고 앵두처럼 투명해져서 이름이 수정철화라고 합니다. 예. 아이, 만든 사람 이름이기도 하대요. 자, 그러면 자수정하고는 다르죠? 분위기 메이커 달라. 예,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저희 다남다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아이 블랙퀸 군생.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아우 세상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즘에 핫한 트렌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없어요? 간첩이란 게. 블랙킹 군생입니다. 가격 25,000원. 두 개도 5만 원. 예, 왜냐면 그 정도의 마진요? 예, 아예 남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 두개 하시면 구독자님은 5만 원을 내지만 저는 택배비 4천 원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깎는 게 쉽지 않더라고. 네, 맞아요. 5만 원 이상의 어느 분이 맞아요. 구독자님으로서는 무료로 받았지만 택배사가 공짜? 그런 게 어딨어. 다남다육이 무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블랙킹 군생하고 자수정하고 한 번만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구독자님이, 우리 다남다육에서 안산 사람 있어요? 오늘 처음 봐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면 반갑습니다. 자, 아드리안 자연군생. 우리가 지난번에 판매했어요. 어떻게 해요? 적심군생을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는 봄에 출하할 자연군생 중에 일빠따로 선별된 아이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적심군생이 있는데 적심군생은 두개 하시면 5만 원에 드렸어요. 지금 현재도 달라면 드려요. 예, 있어요, 있어요. 얘는 자연군생. 가격 아니대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아드리안 보셨죠? 하나, 둘, 셋, 찰칵. 그 다음에 블랙핀 군생. 하나, 둘, 셋, 찰칵.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자수정. 아우, 세상에. 진짜 이쁘다. 그죠? 자, 3만 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저희 장바구니마다 들어있지 않은 아이가 없는 요 아드리안 군생이요. 아, 아리아나, 아리아나. 아우, 또. 아리아나. 저희 매장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진짜 영상에 이쁘대요. 그래요? 어머, 그래요. 그리고 또 이래요. 실제 보니까 더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리아나. 하나 2만 5천 원. 두개 5만 원인데, 안 돼. 예, 제가 택배비 보니까. 아리아나 2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가장 히트 예감. 이미 히트했어요. 예. 그리고 꼭 품고 싶은 아이들.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몽블랑. 예, 샤또 몽블랑 아니고 몽블랑. 가격 2만 5천 원. 얼굴 비교해요? 얼굴 비교합니다. 아유, 비까이 비까이. 가격 2만 5천 원. 예, 오늘은 특별한 날 히트 예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좀 내려갈까요? 아유, 좋아라. 러우금. 군생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 제가 요 정도 하나에 보통 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얼굴이 몇 개요? 하나, 둘, 다다다다다. 왜냐면 제가 다섯 개라고 해도 다섯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 얼마나 멋져요? 얘가 분 바꿔서 1년 정도? 1, 2년만 지나면 요즘에 5, 6만 원대 러우 금 군생이 나옵니다. 그 정도 포스 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러우금 2만 원. 너무 예쁘죠? 철원 아니에요. 철원 아닙니다. 철원 아닌데 철화 풀렸나? 철화 풀렸나? 저 얼굴이 몇 개야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1차 선별품이에요. 제가 이 농장에 봄 상품으로 내놓을 아이 중에 안 된다고 하는 아이를 1차로 선별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그 라즈베리 아이스. 지난 영상에서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두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합식 하신다고 하세요. 자, 얘는 라즈베리 아이, 아이, 묵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묵었어요? 에이, 제가 언제 그런 영상 담은 적 있잖아요. 하엽이 얼마나 많으면 묵었잖아요. 그리고 라즈베리는 이런 색감 보기 어려워요. 이런 색감 보기 쉽잖아요. 왜? 덜 묵었잖아요. 예, 그래서 라즈베리는 만 원. 제가 엄청 큰거 2만 원짜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몽블랑까지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제가 이 영상을 담으면 얘를 팔으라고 합니다. 안 팔아요. 루돌프. 그리고 제가 얘는 이제 1년 된 거죠. 작년 구정쯤에 제가 데려와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키웠어요. 지금도 예뻐요. 얘에 비해 많이 예뻐요. 세상 이렇게 이쁘답니다. 아우, 오늘 정면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영상을 찍어야지. 자, 이렇게 이뻐요. 자, 파는 아이는 이 아이. 얘도 군생이잖아요. 그럼 군 아이 아이고, 누가 또 자연군생이래. 얘는 적심군생. 루돌프는 자연군생이 쉽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아가들도 다 내가 적심해서 만든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하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적심을 해서 군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생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얼마를 받으실 건데 부르는 만큼 다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돈을 얼만큼 주어도 안 팔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 내가 이걸 왜 팔어? 전국에 계신 다남다육 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 이게 루돌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죠? 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겨울 두 번만 나면. 자, 그다음에 안 팔아요. 모건 뷰티. 이렇게 꽃이 오래 가고 피어도 오래 갑니다. 정말 모건 뷰티는 이때 구매하세요. 자, 모건 뷰티. 자, 제가 오늘 한세 가지 더 가려고 했더니, 자, 모건 뷰티 8,000원. 괜찮아요? 꽃이 정말 피면 오래 가기도 하지만 이뻐요. 선인장 꽃은 한 두세 시간? 그리고 만약에 며칠 가요. 그 시간에 피잖아요. 얘는 한번 피면 한참 갑니다. 예. 모건 뷰티 8,000원. 얘요, 블랙퀸. 아까 얼굴 두 개짜리 군생 봤죠? 25,000원. 얘는 8,000원. 우리가 늘 쓰기만 하던 선별품 아니에요. 블랙퀸 선별 아니고 얘는 오리지널 블랙퀸. 예, 어휴, 이동사 짓는데 막 갔더니 대단히 참 등치는 막 크신 양반이 너무 다육이를 이쁘게 키우시더라고요. 자, 블랙퀸. 자, 그다음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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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자, 제가 저희 동영 다육 다 샀어요. 저희 장바구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상하게 생겼지만 얘요, 복화사나. 다 구매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이면, 어머 세상에, 무슨 저런 게 이상한 게 2만 원이냐? 그런 소리.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8만 원에서 약 12, 3만 원대까지 했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8년에서 10년 정도 키운, 아이들을 봤는데 정말 나도 키우고 싶어서 저희가 키핑장에 다섯 아이를 쭈르륵 샀어요. 복화사나 2만 원. 아유. 자, 그다음에 얘요. 필룰립 포르테. 그냥 코노 달라고 하셔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써드릴게요. 코노 달라 하셔요. 그리고 얘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여기가 꽉 차야 하는데 어느 분이 분갈이 한다고 토막을. 아이,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자, 필룰립 포르테 만 원. 그다음에 얘는 축전이죠? 축전. 예, 축전 8,000원. 어머 세상에, 온슬로우 금인데 여기다 이렇게 놨네. 온슬로우 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톱스. 4년 이상 무궁화잎. 어유, 예, 이게 다육이 맞습니다. 예, 겨울에는 물안 줘도 그닥 잘 자랍니다. 자란다는 표현보다도 너무 주면 이렇게 웃자라요. 이렇게, 이렇게 웃자랍니다. 물안 줘도 괜찮아요. 자, 리톱스 모음 4년 이상 가격 2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이 아이예요. 스피랄리스, 구군, 그 우리 감자알처럼 되어 있는 아이인데 꽃이 너무 아름답고 향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또한 가격이 몸값이 거한 아이였어요. 이 정도가 거의 10만 원대 정도, 불과 1년 전에 저도 영상에 그렇게 담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요? 만 원. 아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사보세요. 향에 반해서, 다음에는 다섯 개 사서 모듬으로 심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스피랄리스. 아유, 그때는 이깔게 제가 10만 원, 12만 원 주고 샀고, 조금 지나니까 7, 8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네네네, 맞아요. 그 이후에는, 예, 제가 영상을 담지 않고 지금 그 이후 처음으로 영상을 담아요. 어우, 세상에. 구군. 알, 감자알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멋진데, 여기에 이 이쁜 꽃이 핍니다. 스피랄리스. 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립스틱. 어유, 이뻐라. 립스틱 만 원이요. 밥그린이요? 에이, 진짜 이뻐요. 밥그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처럼요? 작약꽃처럼 이렇게 멋지답니다. 밥그린 가격 만 원.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테가 만원 있고 8천 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왜 8천 원에 담고 어떤 때는 왜만 원에 담냐? 8천 원짜리는 24구라고 합니다. 포트가 작아요. 7.5포트. 얘는 포트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레드마리아 철화. 세상에. 이쁘다. 그죠? 미국 레드마리아. 정확하게는 미국 레드마리아 철화 만 원. 그리고 하나 보고 두개 보고 갈게요. 그만할게요. 자, 큐빅 부분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머, 얘는 금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자구 좀 놔봐라.
자구에서 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로또 한번 맞으실래요, 나한테? 저는 그냥 장바구니에 담지만 혹시 이렇게 부분금이, 어머, 큐빅 프로스트 금이 제가 25만 원의 영상 담은 적 있습니다. 얼굴 하나 요 정도에, 요 정도가 금이면. 근데 얘는 부분금이에요.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구가 나오면 금이 나올 수 있다. 큐빅 부분금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환엽 마디바 가격 만 원이요. 포트는 같아요. 포트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다남다육이 2022년 핫 플레이스 트렌디할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 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날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컬러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흑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